당진아재입니다. 오늘 하나 상품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듀얼 전동키보드 컨트롤러입니다. 이거 컨트롤러가 대부분, 요 컨트롤러가 대부분 웬만한 허브모다, 키보드 허브모다는 다 돌려요. 48V, 52V 짜리 모다 있으면 요거 듀얼로 하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자기가 이제 싱글 배터리가 있어서 배터리가 되게 약하다. 아마 배터리는 보통 한 20A 정도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듀얼로 배터리 올렸을 때 18A 정도 돼도 되는데 15A 정도 돼도 되는데 듀얼 올렸을 때 얘들이 25A, 25A, 50A가 치기 때문에 보통 배터리가 퍼질 수가 있어요. 일반 뭐 싱글로 쓰던 사람이 개조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컨트롤러 놓고 1단만 해서 약하게 타도 싱글 3단보다는 언덕을 잘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듀얼로 업그레이드 하셨을 때 다 출력을 못 뽑아요. 배터리가 원체 기존에 저가들 사신 분들이 배터리가 작고 방전율이 약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힘을 못 뽑아내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듀얼로 뭐 튜닝바이 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런 자세한 것들은 뭐 문자나 카페에 올려주시면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컨트롤러 하나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듀얼 컨트롤러고요. 48V 여기 보시게 되면 48V 듀얼 컨트롤러 두 개와 52V 듀얼 컨트롤러 두 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서 쓰는 컨트롤러하고는 다릅니다. 얘는 그냥 제가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덱으로 보내드릴 컨트롤러인데 저는 얘들을 한땀 만들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만듭니다.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저희 키보드 쪽에도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오락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세트 상품이죠. 보통 일반 대중적인 키보드 안에 중국 공장에서 OEM으로 이제 키보드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하면 보통 이렇게 보급형으로 컨트롤러가 들어가서 있는데 얘가 제일 기본이에요. 컨트롤러가 그렇게 해서 얘들이 중국 애들이 이 배선을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 따로 컨트롤러를 AB 컨트롤러로 두 종류로 만듭니다. A하고 B 컨트롤러 배선이 여기는 10가닥이 나오고 여기는 뭐 8가닥이 나와서 똑같은 컨트롤러 두 개로 쓰는 게 아니고 A 컨트롤러, B 컨트롤러를 최대한 배선 가닥 수를 줄일 걸 줄여서 서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왼쪽 A와 오른쪽 B가 컨트롤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요 A와 B가 컨트롤러가 다르다. A와 B 컨트롤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이 A 컨트롤러와 B 컨트롤러가 다르기 때문에 A 컨트롤러가 고장나면 A 컨트롤러 사야 돼요. B 컨트롤러가 고장나면 B 컨트롤러만 따로 적출해서 사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컨트롤러가 똑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꽂으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AB 컨트롤러 세트 발휘된 거 세트품으로 그냥 한 방에 달라. 아니면 제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제가 만들어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이제 수작업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배선을 다 갈아서 따서 만들어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AA 컨트롤러로 두 개를 돌리는 뭐 영상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이 세트로 파는 겁니다. 이 세트로 파는 거. 그러나 컨트롤러 두 개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AB로 나눠진 겁니다. 자기 키보드 보면 컨트롤러에 AB라고 적혀있으면 컨트롤러 다른 거 두 개 가지고 똑같은 제조사지만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서 두 개를 병합시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표준적으로 컨트롤러가 제일 호환성이 좋아요. 키보드 쪽에 들어가기에는 수리하기에는 뭐 다른 거 컨트롤러 막 가지고 와서 뭐 자기가 뭐 다른 데서 뭐 수입을 해오거나 뭐 알리 뭐 이런 데서 구매를 해서 하는데 자기들 잘 성공을 못해요. 그냥 남들이 제가 먼저 해놓은 거 지려밟고 따라오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미스율도 적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검토를 조금 받으시고 컨트롤러 두 개를 사서 그냥 때려 넣으시는 게 키보드 쪽에는 들어가야 될 이런 8가지 기본 구성 배선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전기 자전거 뭐 컨트롤러를 사서 뭐 잘못해서 아이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트 발휘로 사면 속이 편하다 얘기 드릴게요. 1번이 모다선입니다. 1번이 지금 모다선이고요. 모다
허브 모더 있죠. 거기다 연결하는데 훨씬 가깝어요. 훨씬서는 이 모더 선세선 말고 모더 좀 부드럽게 돌려주기 위해서 여기 얇은 선 다섯 선이 있는데 그것은 없는 제품이네요. 보니까 제품으로 들어오고요. 호센서가 없어도 모단 돌아갑니다. 두 번째, 이쪽도 호센서가 없어요. 그냥 모다선 파 녹초 세선 연결하면 됩니다. 1번 했고요. 2번이 메인 전원선. 2번이 양쪽 듀얼이니까 노란색 두 선을 배터리에다가 한 포트 한 포트씩 연결하면 됩니다. 듀얼 배터리는 배터리가 두 포트로 나오니까요. 뭐 싱글이신 분들은 한 선을 내서 Y자로 써가지고 두 포트 꼽으시는 분도 있는데 배선이 얇아지기 때문에 메인 배선이 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을 볼게요. 3번은 이 지금 스로틀 게이지 속도계에서 이렇게 배선을 타고 와서 3번 핀이 지금 까만색, 주황색, 빨간색인데 얘선은 이제 액전 게이지에 전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4번은 속도를 감지하거나 속도를 감지해서 뽑아주거나 아니면 속도 지시를 해주는 선인데 이것도 스로틀 선입니다. 6선이기 때문에 3번의 3선, 4번의 3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브레이크 연결선 서로 공유라고 적어놨죠. 브레이크를 어차피 한쪽 레버를 당기게 되면 6번을 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얘가 왼쪽이 컨트롤러가 브레이크 시그널을 먹고 오른쪽으로 내뱉습니다. 그렇게 해서 AB 컨트롤러 서로 연결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5번 브레이크 선 서로 공유선이 있습니다. 6번이 브레이크 선입니다. 브레이크 레버에서 오는 거 여기다 꼽으면 됩니다. 7번 브레이크 등 7번이 이 주황색하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 등이 켜져야 되잖아요. 그 브레이크 등 켜주는 전원선입니다. 전원선이자 시그널선입니다. 8번이 8번 부분 여기 빨간색 까만색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52V가 흘러요. 이 빨간색 까만색을 보통 스위치에 태워서 스위치를 따가닥 우리 방에 있는 스위치처럼 따가닥 키면 이제 라이트하고 경적하고 뒤에 후미등이 들어오는 라이트 파워선입니다. 라이트 파워선, 라이트 파워 공급선입니다. 그렇고 9번은 어차피 겹쳤어요. 예, 9번은 겹치기 때문에 놔두고 싶죠. 놔두고 10번이 속도 지시 공유입니다. 10번이 이게 서로 스로틀도 한 선으로 이쪽으로 물렸으니까 B 컨트롤러에 이제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니까 속도하고 이런 것들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공유선입니다. 공유선. 속도를 서로 공유한다. 스로틀에서 속도를 받아서 오른쪽 B 컨트롤러에 들어가면 왼쪽 A 컨트롤러로 속도를 너도 같이 알아라고 보내주는 그냥 공유선이기 때문에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이 속도 리밋선이에요. 11번이 속도 리밋선이 뭐냐면 이거 풀면 25km 이상으로 가죠. 이거 잠그면 25km 이하로 가고 13번으로 11번이 속도 리밋 공유인데 13번으로 Y자로 하나 빼서 듀얼 스위치랑 연결됩니다. 13번 여기 밑에 적어놨죠. 듀얼 스위치랑 연결돼서 에코 모드, 듀얼 모드. 에코 모드가 뭐냐면 속도 제한 모드입니다. 그다음 터보 모드가 속도 제한 품 모드. 요 스위치 하나 달아서 우리가 듀얼 스위치 누르죠. 그러면 여기를 타고 속도 제한을 시키거나 속도 제한을 풀어버립니다. 그게 에코 터보 모드입니다. 속도 제한선 스위치를 푸는 겁니다. 자, 14번이 이제 속도 시그널을 보내는데 B 컨트롤러의 속도 시그널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스위치를 통해서. 그래서 B 컨트롤러의 모드가 동력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전이나 후방에 B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드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싱글 모드, 듀얼 모드 스위치가 있죠. 거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모르시면 얘기를 하시면 알려드립니다. 캡처해서 문의를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뭐 별거 없습니다. 메인 파워 두 개 꽂고 모드 두 개 딱 꽂고 그렇게 해도 돌아갑니다. 그렇게만 해도 돌아갑니다. 메인 파워 꽂고 모드 꽂고 브레이크 레버선 두 선 따와서 흰색 까만색 선에만 연결해도 브레이크 되고 모다 두 개 돌아가고 돌아갑니다. 뭐 라이트하고 파워 후미등 이런 거는 뭐 자기 브러쉬를 꼽았었든지 있다면 기존의 선이 있다면 조금 응용을 해서 여기다 꼽아보면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A
BB 컨트롤러로 해서 AB 컨트롤러를 서로 짬바링한 거다. 그래서 듀얼 컨트롤러로 만든 건데, 예, 그래서 52V 25A짜리가 있고요. 25A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48V 25A짜리가 있습니다. 48V 25A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2V 25A짜리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48V 25A, 52V 25A 정도면 500, 800, 뭐 1000W 약간 작은 거, 그 정도는 돌아갈 겁니다. 듀얼 컨트롤러, AB 컨트롤러 된 거 세트품, 요거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